드러나오고 거기여라 상사대로다 뒷멍에랑 나고나 나가라 거기여라 상사대로다 헌소리 제주시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산지천이 반겨주는 곳 제주시 일도동입니다. 잠시 후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제주 농요의 가치를 알리는 특별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요.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보존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면 공연 끝나는 거예요. 남들 나간 다음에 좀 늦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요새 그냥 코로나 때문에 게 어디 간 공연도 못하고 게 여기 그 밭대강은 아니지만은 어디서라도 게 노래를 햄서야 아 제주도가 이런 게 무형문화재로 됐구나 옛날 사람들이 영 불런 노동을 했구나 알아줄 거 아니고 하게 제주 노동요죠 그 일노래를 후손으로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반성 그래서 함께 배워가면서 또 아까 말한 그 힐링도 해가면서 우리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의미를 이 노동을 통해서 일노래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공연 장소인 고씨주택은 지난 1949년 지어진 제주 민가입니다. 제주 전통 건축 양식과 일식 주택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격변기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인데요. 제주 농요와 함께 보존 가치가 큰 제주의 유산입니다. 2014년에 사실 이 고씨가 파괴될 뻔했거든요. 탐라문화광장 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 보존운동을 저희 협회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존을 끌어냈고 그리고 6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이 고씨주택이 고택마당에서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의 시작을 열게 돼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이런 의미가 있는 아주 흐뭇한 시간입니다. 요즘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이 공연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주 농요를 만나는 자리라 이 공연은 국악인들에게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전해지는 민요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명창은 특히나 최남단 제주 농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제주의 어떤 일노래들은 제주의 일단 방언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독특하고 그 방언 속에서 나오는 제주도의 소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제주 농요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공연은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무대는 더 작게, 각종 기기는 최소화했습니다. 공연은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등 일체의 음향 시스템이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전통을 만나실 수 있는 어쩌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자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무대에 앞서 신방이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에게 기댔던 제주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연주자가 제주 민요로 분위기를 띄우며 제주 농요로 안내하는데요. 과거 제주 사람들은 낮엔 물질하고 새벽녘과 오후엔 밭을 일궜습니다. 제주 농요는 밭일할 때 부르던 노래를 말합니다. 마당질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밭 벌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밭 밟는 소리와 김 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마당질 소리는 수확한 보리나 콩 등을 타작하며 불렀습니다. 초여름에 수확한 작물들을 타작하며 고단함을 달래주던 노래. 이어지는 곡은 한여름에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이 우영파티라도 그냥 배시형 막 쨍쨍 남자만은 검질이나 해보게.
검질 지고 굴러른 밭에 어기여라 상사대로 고분새 골갱이로 박박 메고 나가자 어기여라 상사대로 아무리 허여도 허구야 말릴 어기여라 상사대로 날것으로 전해지는 소리가 담을 넘어 사람들을 붙듭니다. 검지령 담의 신은 저 일수장 이수장에서 놀든 뭘 파시조강 우영 파시주만은 불러드려 밥 벌리는 소리 한번 불러봅구다. 월월월월 월월월월월 요 멀더라 저 멀더라 고비청청 돌돌돌 돌아 지멍 맨짝하게 벌러왕 밥 뺏기 뛰나가는 게 너희 구실이다 오로로로로로로로 월월월월월 와 와려 밥 밟는 소리는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노동요인데요. 제주의 소리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 제주도에 5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뭐 살았나 이랬을 정도로 참 오늘 이 공연이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악보화돼서 우리 도민들께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제주의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알려면 정말 듣고 들으면 전해지고 전해지면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남고 기억 속으로 전해지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제주 노래가 저 영원해지기를 바라는 좋은 노래였고 행사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제주 농요가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는데요. 3월 공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열리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공연을 보면서 제주 관광산업도 또 다른 어떤 그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농요가 일상에 활력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 잘 보존되고 또 오래도록 전승되길 기대합니다.